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역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의 이긴 투자 오늘도 다섯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2장에 사피엔스가 2장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 주말 걱정 증후군 초반부에 좀 읽어드렸고 이제 후반부 몇장 없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코스피도 계속 연일 하락 그러니까 계속 오르다가 일시적 조정인지 계속해서 많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나스닥 또한 연일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저 또한 이제 포트 장기로 구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피터 린치가 말했던 10배걸 16타짜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장기 포트를 구성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구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좀 약간 리스키한 투자에 좀 즐기긴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전 영상에 말씀했지만 롤스로이스라든지 그다음 항공사도 좀 즐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관 이런 투자도 좀 즐기기도 한데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투자가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감에 의거해서 공포에 살아라는 그 말을 제가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잘못된 투자 습관을 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좀 덜컹 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미국에서 가장, 해외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제 피터 린치라 그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선물 주는 산타. 그분 존경한다 그랬는데, 그분 블로그에 매일 들어가 있는데, 그분은 정말 진짜 한번 얼굴 한번 뵙고 싶네요. 와, 정말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은 다 똑같이 페르소나 그러는데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과 의사분들이 사실은 어떤 유튜브에서도 힐링에 대한 마음 다스림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육아 아이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저분들이 알려주는 방법은 너무나 완벽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근데 저분들은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 자녀들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까? 물론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그 다음에 또그 방면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른바 대가의 반열에 오르긴 했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안백할 수 부처의 마음. 부처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부처가 깨닫고 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러면 희노애락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처나 예수 또한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또 기쁘기도 하고. 예수가 뭐 13명인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잘해주면 좀 기쁘기도 하고 제자들 중에 또 배신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슬프기도 하고 나는 괜찮노라 라고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일개 인간이면 성인도 아닌 일개 인간은 당연히 일반 사람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은 빨리 극복하고 더 좋은 팁들,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선물 주는 산타님의 너무 책이나 블로그 내용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분은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페르소나 그랬는데, 이분 또한 글로는 이렇게 쓰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분 글을 매일 볼 때마다 근데, 아, 이분은 진짜다. 알맹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껍데기가 아니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와라 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아 이분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터 린치의 책을 읽진 않았는데 최근 블로그에 피터 린치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읽진 않았는데 피터 린치가 꽃을 꽂고 잡초에 물을 주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대요. 제가 올가 전설로 떠난 올가 영웅을 다 읽었는데 그 말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투자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고 그거는 정말 무량주 좋은 주식들을 꺾어버리고
잡초에 내가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리스키한 주식들 많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영화관, 뭐 항공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끝나면 살아날 확률이 높겠지만, 정말 길게 보면 살아나겠지만, 지금 시점으로서는 너무 잡초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너무 내가 잘못된 습관을 하고 있나? 그냥 무작정 저가 매수. 그, 피터 린치가 그 얘기는 했어요. 올가 영웅이 나오지만, 그 동전주, 뭐한 1,000원, 몇백 원짜리도 있잖아요? 몇백 원짜리가 싸다고, 이 정도면 더 떨어질 게 없어. 라고 이제 사면은 더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런 경험을 요새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CGV를 하는 제 영상, 예전에 영상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AMC를 제가 2.2달러 할때 4월 초 중? 4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2.2달러 했는데, 한 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몇 배입니까? 테슬라 투자하지 않고 그것만 했어도 그냥 3배. 야, 1,000만 원어치 사놨으면 3,000만 원 벌었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CEO가 나와서 bankruptcy, 그러니까 파산될지도 모른다. 아니, 왜냐면 우리는 지금 out of cash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지금 유지할 현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폭나고 있는데, 그냥 경험,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편향이 그랬는데,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그 증거를 역시 공포에서 하니까 성공해라는 이제 그런 증거들을 만 본다는 거죠. 그 반대, 공포에서도 계속 더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AMC를 뭘 봤죠? 네, 2.5달러까지 떨어진 거에 7달러까지 간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거의 2.5달러까지 왔어요. 다시 지금 사면은 다시 7달러 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CEO가 아웃 오브 캐시라고 이미 얘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백신이 뭐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언제 나올지 되게 약간은 흐릿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뱅크럽시까지 갈 수도 있겠다. 물론 딱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예전에 어디였지? 월마트였나? 아마존에서 AMC를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한번 떠가지고 그때 한 하루 20% 폭등하고 그랬었거든요. 뭐딱 하나 변수는, 그래도 미국의 CGV잖아요. 영화관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업에서 좀 우량한 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방향. 아, 이때가 이런 영화관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저를 찬스다 해서 우량한 돈잘 버는 캐시가 많은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애플 같은 데서 인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라고 봐요. 그냥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되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근데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마음도 편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약간 굼뜨지만 제가 여러 말씀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놨으면 마음 정말 편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하이닉스가 한번 화이자 그것 때문에 엄청 한 7만 얼마 때까지 떨어졌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되게 우량하죠. 우량한 기업인데, 반도체로 되게 아직도 전망이 밝은 기업인데, 그냥 화이자와의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량한 기업이에요. 아주 우량한 기업, 오히려 미래에도 괜찮은 기업인데 일시적 악재 뉴스 때문에 폭락했을 때 사는 거, 그거는 공포에 사는 거죠. 일시적 악재니까 많은 소신 없는 투자자들이, 그뭐 앙드로코스톨라인은 소신 있는 투자자라고 했죠. 소신 없는 투자자들이 막 던질 때, 그때 소신 있는 투자자들은, 소신파들은 매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 하이닉스가 되게 우량한 기업인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떨어질 때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잘 샀다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배당까지 줘라는 이제 뭐 이런 기분 또 느낄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약간 잡주에, 그러니까 피터 린치 식으로 표현하면 잡초에 마음을 너무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또그 퇴근길에, 집에 오는 길에 선물 준 산타님께서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또 봤는데, 치열하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그분은 한 작게 많은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하시는 분, 제가 지금 백화점인데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한두 개 기업도 팔로우,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로서는 힘에 버거운데, 어떻게 5개, 뭐 많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10개의 기업, 20개의 기업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 자기는 그래서 두세 개라 그랬나? 한두 개의 기업들을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은 내가 정말 잘한다. 이 기업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해서 정말 시장이 지지 않은 거. 어차피 여기는 매출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 너무 오랫동안 지켜봐가지고 그냥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하늘이 알고 하늘이 보상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아, 그게 맞구나. 그게 진정한 주식 투자 마인드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전설로 떠나는 올가 영웅 피터 린치의 책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허투루 읽었구나 생각했어요. 피터 린치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요. 물론, 존니 대표님이 싫어합니다. 마켓 타이밍을 할수 없다라고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아, 이 기업은, 아까 그 선무준 산타님이 말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은 확실하다. 니콜라 같은데 피터 린치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간의 화제를 받더라도 실제로 내 눈에 이익이 보기 시작할 때, 매출이 잡힐 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리고, 그게 매수 타이밍이고, 자기 눈으로 이익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했던 걸 확인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언제 파냐? 아,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파입니다. 아, 이제 이 정도 마켓쉐어가 원래 20%였는데, 50%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미 또 경쟁자들이 진입하기 시작해서 너무 잘 되는 시장이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마켓쉐어를 더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정점에 달아 있다라고 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한 뭐냐면 선물준 산타님의 얘기랑 약간은 결은 다르지만 상통하는 게 있어요. 일맥상통한다 그러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매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기업을 잘 알고 잘 분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오는 길에 이기는 투자. 올가의 영웅은 제가 한번 다 읽긴 했어요. 읽어가지고 또 약간 다시 읽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피터 린치의 또 생각을 담고 있는 이기는 투자는 제가 아직 완독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아,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아, 근데 그 선물준 산타님은 정말 그 자기가 생각 없이 산 주식들은 아프더라도 잘라낸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결국에는 약간 존버하면 승리한다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또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게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좀 올라 다 같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물론 그 시장이 좋아도 오르지 못하는 잡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으면은 오르긴 올라서 쉬 정리해야지. 지금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제가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다 정리한다고 다 공부를 안 했어. 물론 몇 개를 제가 공부한 게 있어요.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재무제표까지 다 봤어요. 근데 완전 자신 있게 다 사업 현황까지 다 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재무제표상 현금 많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서 망할 일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성장률은 많고 뭐 이런 거는 많이 분석해 놔서 한국 기업들도 몇개 있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그냥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한두 달 시장에서는 이게 한달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한달 가지고 있어서 되게 이익이 딱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러니까 언제 이게 10배가 될까? 이런 고민들이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근데 한두 달일 뿐이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적어도 최소 1년? 2년? 3년? 10배까지 하려면은 사실 2, 3년이 있어야 마켓쉐어가 더 넓어지면서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샀냐라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한두 개의 기업은 약간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아까 텐센트 뮤직은 좀 확신이 좀 있는 것 같고 분석이 약간 덜 됐어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 중에서도 한개 기업이 있는데 한개 기업은 경제적 해자가 없어요. 워런 버핏이 말했는데
아, 두개 기업이 재무가 너무 좋아. 재무가 너무 좋아하고 성장률도 두 자릿수예요. 몇년 동안. 너무 좋다. 부채도 없어. 현금도 많고. 그런데 이제 경제적 혜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경쟁자, 진입 장벽이 높느냐, 높은 게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워런 버핏이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거죠.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브랜드, 펩시콜라가 그렇게 많이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성. 예.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거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애플에도 투자했잖아요. 애플은 애플만의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내에서 음악을 사야 되고, 거기 내에서 그래서 계속 소비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애플 팬들은 거기서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혜자죠. 애플을 따라하려고 그래도 애플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따라잡으려면 엄청 힘들다는, 호빠 주자들한테 힘들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래서 그 경제적 혜자가 두 개가 약해요. 근데 딱, 왜 근데 투자했냐? 피터 린치 식으로 하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경제적 혜자보다는 이익 성장률이 꾸준히 높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마켓 쉐어가 계속 넓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약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거는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익이 두 자릿수로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산다 라고 해서 마음 먹고 샀는데, 아, 너무 제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선무준 산타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마음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정말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고, 근데 제가 무려 17분씩이나 다른 말을 했네요. 일단 바로 읽어드릴게요. 76페이지. 소주제는 더큰 그림을 그려라 입니다. 좋았어.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값싼 주식에 쓸어 담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따라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악재가 두려워 주식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업 퇴직연금인 401k 제도와 앞서 소개한 지역 투자 모임을 통해 매월 일정액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시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시 전망에 따라 시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연일 떨어지고, 나스닥 계속 떨어져가지고, 정말 우량한 기업들도 많이 수치가 정말 떨어졌어요. 3월에 오히려 3월달 코로나로 폭락했던 거 일부 기업들은 더 떨어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되게 우량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조마조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피터 린치가 얘기하죠.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적립식으로 투자하라. 주식 시장에서 절대 도망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터 린치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것보다 주식 시장에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절대 도망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낙관론 전략에도 단점이 있다. 다우존스 지수가 600포인트 올라 고평가됐을 때는 더욱 낙관적이 되는 반면, 600포인트 하락해 정작 싸졌을 때는 덜 낙관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씩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여기 더 정확히 얘기했죠. 600포인트 하락해 정작 싸졌을 때는, 엄청 싸 이럴 때는 덜 낙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잡초로 사면 안 됩니다. 우량한 기업들이 저평가돼, 엄청 싸졌네, 하이닉스 엄청 싸졌네, 그때 낙관적이 되라라는 거죠. 여기 계속 주식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는 방법,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나는 자본주의를 믿고 피터 린치를 믿고 조니 대표를 믿는다라고 스스로 계속 세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념을 잃지 않는 것과 주식 투자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대차대조표 분석, 지금 상대표죠. 분석이나 주가 수익 비율, 퍼 계산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무시하고 주식을 살수 없다. 최고로 좋은 펀드를 골라 투자한다 해도 신념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에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최고조를 달할 때, 그래서 주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때 펀드를 환매하게 된다. 이 얘기는 많이 있죠. 다른 유튜브나 아니 블로그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제목 달았잖아요. 피터 린치 마들라 펀드가 되게 유명했죠. 13년간 다 하면 한 차례 선수도 없어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2,700%, 그러니까 1억 년했으면 13년 되게 27억이었는데, 거기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냐? 그렇지 못했대요. 왜? 이것 때문에 펀드를 환매해 버린대요. 꾸준하게 못. 그러니까 피터 린치를 믿고 13년 동안 맡긴 사람은 13년 뒤에 1억 맡기고 27억을 찾아갔는데 거의 수익률이 2,700% 못 됐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신념이 있어야 할까? 미국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앞으로도 바지를 입을 때한 다리씩 바지에 차례대로 넣을 것이라는 믿음, 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오래된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는 대신 월마트, 페덱스, 애플 컴퓨터 같은 활력 넘치는 새로운 기업이 부상할 것이란 믿음이다. 미국인이 근면하고 창조적이라는 믿음, 가난을 모르고 자라난 개인주의적 엽피족조차 게으름은 싫어한다는 믿음이다. 나는 현재 그려진 큰 그림에 의심이나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더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한다. 주식에 대한 신념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면 더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피터 린치조차 이 소주제죠. 더큰 그림을 그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더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난 70년간 주식의 수익률은 연평균 11%였던 반면 국채와 채권, CD의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보인다. 20세기 들어 발생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이 세상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는 비관론의 증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채권에 비해 두배더 높은 수익을 안겨줬다. 이 작은 정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선사할 것이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피엔스가 읽거든.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뉴스가 뜨죠. 특히 코로나 백신이 안 나오면 많은 기업들이 망한다. 경쟁 침체된다. 주가는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제 곧 폭락할 것이다. 뭐 아무런 기사들은 엄청 많죠. 근데 그럴 때가 주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아, 나스닥이 계속해서 내리는데, 아, 이때가 주식을 더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쌀때 사는 거 맞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선물 주는 산타님 얘기했죠. 네. 자기의 공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기업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 70년간 주식시장이 다른 어떤 투자 대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오는 동안 10% 이상 급락한 적이 40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만하다. 이 40번의 하락 중 13번은 주가가 33%나 추락한 무시무시한 급락이었다. 역사상 어떤 주가 하락도 압도하고 남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1929년, 33년의 대폭락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는 1929년 증시 붕괴의 문화적 충격이 아직까지도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크게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29년 대폭락의 잔향 때문에 수백만 명이 여전히 주식 투자를 기피하고 채권과 은행 예금을 선호하고 있다. 이미 60년이나 지났지만 1929년의 대폭락은 아직도 주식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 1929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와 같은 세대까지 그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폭락 후유증 때문에 주식을 기피했다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앞으로 올지도 모를 증시 대폭락을 피하기 위해 돈을 채권이나 MMF, 은행 예금, CD 등에 넣어두었다면 지난 60년간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놓친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에 인해 실질 이자의 하락과 자산 가치의 감소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자산 가치를 갉아먹은 암적인 존재로 다른 어떤 급작스러운 붕괴나 폭락보다 재산에 더큰 해악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악명 높은 1929년에 대폭락 직후 끔찍한 대공황이 찾아왔던 과거 역사 때문에 우리는 증시 몰락과 경제 몰락을 연결시키는 습관을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가가 급락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1929년 대폭락보다 충격이 덜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만큼이나 주가 하락이 심했던 1972년의 증시 붕괴조차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로 열고 당시 타코벨 같이 좋은 기업도 주가가 15달러에서 1달러로 폭락했다. 가로 닫고. 와, 15분의 1 도망났네요. 1987년의 블랙 먼데이 역시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 더 다른 끔찍한 대폭락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베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미리 끔찍한 대폭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 만약 내가 이중 39번의 약세장에서 주가가 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훗날 무척이나 후회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내가 이중 39번의 약세장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훗날 무척이나 후회했을 것이다. 아무리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된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미네소타의 추위가 지속한 것과 마찬가지라.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질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에 바깥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 해도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됐다며 호들갑을 떨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눈이 오면 길에 모래를 뿌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릴 것이다. 주식 투자를 성공하려면 증시의 하락을 미네소타 주의 추운 날씨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결국에는 봄이 온다. Winter is coming.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가 하락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엄청 좋은 말이죠.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다우존스 지수는 단 하루 만에 508포인트나 떨어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최악을 예상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508포인트 하락, 이후 전고점 대비 1000포인트 급락, 괄호 열고 8월 고점 대비 33% 하락, 가로 닫고는 많은 사람들을 우려했던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주가 급락은 심하긴 했지만 일상적인 조정이었으며 20세기 들어 주가가 33% 이상 하락한 13번의 급락 중 가장 최근일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일어날 10%의 하락은 미국 증시에서 41번째 하락일 뿐이다. 만약 증시가 33% 급락한다면 이는 14번째일 뿐이다. 나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마들런 펀드의 연차 보고서에서 이러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자주 지적하곤 했다. 20세기 들어 미국 증시가 40번 약세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지난 약세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락 역시 우량 기업의 주식을 할인가에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약세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락 역시 우량 기업의 주식을 할인가에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힘을 믿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네. 야, 바겐세일 기간이다. 라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으면 뭐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에 사담이 좀 많았는데 다음 영상도 피터 린치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정말 주식을 잘 아는 주식의 주린이에서 주식의 대가가 되는 그날까지 공부를 계속합시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